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춤추는 무슨 벌레야? 충치벌레가 충치벌레지. 엄마가 봤니? 아니 무슨 벌레야? 무슨?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는 게 아니에요. 닌니, 지금 표정이요? 어찌 보면 기쁜 것 같기도 하겠지만 실은 아주 반대입니다. 절대, 절대 가기 싫은 바로 그곳!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치과 가는 날! 충치. 충치 몇 개? 세 개! 잘났쇼! 병원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갔고 충치 안 치료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을 치료했으면 좋겠어. 저는 교정상담. 교정상담? 린니는 충치 치료, 충치가 무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충치 2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간니는 덧니도 그렇지만 치열 전반을 다듬기 위한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과연 간니 상담으로 끝날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꼭이요. 린니 이름이 호명되고 울먹이면서 투룩합니다. 충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미 마취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예고했었거든요. 에구구. 그러니까 단 것 좀 줄이라니깐. 치카도 잘하고 손잡아달라고 하고 두리번 두리번. 아유 무셔 무셔. 니니야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금방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꼭이요. 니니가 주사 맞고 치료받을 때만 영혼이 쏙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진짜 저랑 영혼이 이때만 딱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 맞는 동안 손을 꼭 잡아달라고 해서 지금 닌니와 손 꼭 맞잡고 있습니다. 닌니 괜찮아 괜찮아. 지금 주사 맞을 곳에 마취 연고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주사 들어갈 때 덜 아프라고 미리 마취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분 기다리고요. 아휴 그 순간이 왔노니. 지금 이 순간 주사 맞을 시간. 자 주사약 들어갑니다. 천천히 놓아야 안 아프다고 하네요. 닌니가 제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제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였습니다. 닌니 표정 변화가 없는 걸 보니 그렇게 아프지 않은가 봐요. 오 지금 주사도요 한 번 넣는 게 아니라 충치 먹은 이 주변에 몇 번의 주사를 넣은 거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워낙 부위가 넓고 깊어서 다시 한번 주사를 넣는다고 하네요. 닌니가 1차 마취되길 기다리는 동안 간니는 교정상담을 위해 먼저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면 초등학생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요즘 키가 부쩍 큰 간니입니다. 간니는 상담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유 만만입니다. 자 엑스레이 기계가 빙빙 돌아가고 잘 촬영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닌니의 2차 마취 시간. 이젠 뭐 제 손도 안 잡고 마취 들어갑니다. 닌니 장하다 장해. 보통 치과 치료를 받을 땐 무서워서 눈을 꼭 감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우리 닌니는 눈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을 두라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섬세한 2차 마취도 끝. 이제 완벽하게 마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닌니 옆자리는요 바로 간니 두둥. 방금 촬영한 간니의 따끈따끈한 엑스레이입니다. 간니 완전 몰입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아직 유치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간니 머릿속은 말이죠. 덧니는 빼고 싶지 않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빼자 이고 간니는 싫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다가 상담 전 치아 상태를 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리키는 곳이 아직 유치 상태의 이입니다. 이게 다 빠져야 할 텐데요. 아직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유치를 살피다가 엄청난 아이를 발견했으니 그렇죠 거의 어금니인데요. 어릴 적 했던 저 반짝이는 이가 유치고요. 그 뒤쪽으로 새로 나고 있는 이가 바로 영구치로 지금 한 공간에 두 개의 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빨리 이를 뽑아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갔니 상담만 받을 거라고 여유 있게 왔는데 아이쿠야 꼭 소리가 날 듯합니다. 자 닌니 드디어 깊고 깊은 충치 세균 녀석들을 잡을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을게요.
치료 중 혀와 다른 이가 상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니, 우리 잘해보자. 자, 스타트! 안 아프지? 너무 잘하는데 아이들이 자, 여기서 우리 힘드니까 한번 눈을 감아볼게요. 린니야, 눈은 좀 감을까? 응? 잘하고 있습니다. 씩씩하다, 씩씩해. 보통 이 치료할 때 아프진 않아도 저 윙 하는 소리가 무섭잖아요. 어른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무서운데 아이고, 린니 잘 참고 있습니다. 이젠 제 손도 안 잡고요. 에이크, 장하다. 지금 린니 두 눈 꼭 감고 있죠? 이게 말이죠. 선생님이 린니에게 눈 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고 치료하면서 물이 튈 수도 있어서요. 정말 충치가 엄청 깊긴 깊은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치료하시면서 저에게 몇 차례나 정말 충치가 깊군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유유. 진작 올걸.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늦게 와서 린니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사실 린니도 겁은 나긴 했지만 충치 치료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아휴, 어떡해. 린니야,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엉엉 유유. 우리 니블 여러분, 혹시 충치가 있으신 분은 꼭 일찍 치과 가서 치료 받으세요. 니니처럼 늦어지면 치료가 이렇게 힘들어져요. 꼭이요. 그리고 치카도 엄청 잘해야 되고요. 우리 니블 여러분들은 소중 또 소중하니까요. 지금 충치 먹은 곳을 다 긁어냈고요. 그 긁어낸 자리에 약을 발라놓은 곳입니다. 정말 넓고 깊지 않나요? 아휴, 보면 볼수록 제가 미워요. 정말 미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쏘이다. 에구, 유유. 저요, 여기 어금니가 제가 집에서 한의사가 뽑아줬어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자, 이번엔 간니 차례. 지금 간니 말이죠. 마취 없이 흔들리지 않는 이를 뽑을 겁니다. 아휴, 아프지 않을까요? 얼마나 아픈지 선생님께 미리 꼬치꼬치 물어본 간니. 자, 두근두근. 아이고, 왔다리 왔다리. 어? 간니 눈이 동그래졌고요. 뽑았어요. 간니 대박. 와, 하나도 안 아픈가 봅니다. 뽑기 전에 얼음으로 살짝 얼얼하게 해놓고 뽑긴 했는데 와, 잘 참았어요 간니. 교정 상담 왔다가 발치한 간니 대박. 간니 언니가 마취 없이 이 뽑은 소식을 들은 우리 닌니 1도의 억울함 없이 마지막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레진을 할 건데요. 선생님 예쁘게 해주세요. 잘 붙여야 되고 또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매끈하게 잘 다듬어도 주십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길고 긴 충치 치료를 마친 닌니 고마워요. 잘 참았어요. 하트 뿅뿅. 오른쪽 사진이 닌니 치료 전 사진, 왼쪽이 치료 후 사진입니다. 말끔해졌죠? 이것도요. 자, 닌니는 앞으로 3번이나 치과를 다녀야 하고요. 간니는 유치가 다 빠진 이후에 교정 상담을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느낌이 안 나. 그거 꽉 깨물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도 무려 3번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느낌이 안 나고 약간 침도 못 삼키고 계속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아팠어요. 그 마취할 때는 살짝 그 딱 처음에는 살짝 따끔했거든요. 그리고 그한 다음에 다시 약 발라가지고 그냥 두 번째로 했을 때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하나도 느낌이 안 왔어요. 간이니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트 뿅뿅.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간이 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